제네시스 G90 풀체인지가 벌써 중고차로 나온 건 아니고요 여러분. 벌써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풀체인지가 나오고 도로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그러면서 그렇게 가격이 잘 지켜지던 요 최고급 럭셔리 세단이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가성비 있는 G90 중고를 갖고 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중신! 마이크 줘, 마이크! 반갑습니다 여러분, 중고차의 신 김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는 아니고요, 신형이 나오면서 구형이 됐는데, 구형이라고 하더라도 이 녀석을 모토로 지금 풀체인지가 나온 만큼 디자인적인 변화가 많이 크지 않고 전체적인 볼륨, 매스, 형태가 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그건지 그게 이건지 모르십니다. 우리 중고차의 메리트는 가성비인데, 지금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는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옵션 좀 어느 정도 넣고 괜찮은 차 차려면은 1억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차는 뭐 그거에 비하면 반값 수준, 6천 초반 가격은 댓글로 달아놓겠습니다. 정말 좋은 금액으로 나왔고, 이 차의 신차 가격보다 2천만 원 이상 저렴한 금액입니다. 어떤 차량인지 한번 보시죠. 아, 편안하다, 편안해. 제네시스 G90은 현대자동차의 최고급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뒷좌석이 편안한 차가 맞아요. 그렇죠, 뒷좌석만 편안하냐? 아니죠. 운전하는 사람도 최고의 럭셔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3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이거 봐. 과속 방지 턱이 있습니다. 기사가 있잖아, 기사가. 근데 좀 조용히 해주면 안 돼요? 촬영 중인데. 운전하는 사람까지도 최고로 편안하고 럭셔리한 차가 제네시스 G90입니다. 과속 방지 턱 넘을 때 정말 넘은 듯 안 넘은 듯 이 느낌. 방금 아우디 A6를 타고 왔는데, 아, 이게 독일 차잖아. 독일 차의 이 아름다운 감동이 있는데 얘는 그걸 뛰어넘었다. 아,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냐, 이게 차야 배야, 이런 느낌을 줍니다. 과거부터 현대자동차가 주는 그 팔랑찰랑 낭창낭창한 그런 부드럽고 푹신한 그런 느낌에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말랑말랑함이 있으면은 고속에서 좀 불안한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또 잡아줘요. 부드러우면서도 안정감 있는, 물론 아직까지는 그 독일차의 최고급 럭셔리 세단의 좀 완성도 높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국산차만 타봤다, 그리고 수입차도 타보기 타봤는데 뭐 E클래스급, O시리즈급만 타봤다 하시는 분들, 이거 타면은 굉장히 좋다고 느껴지실 거고요. 차가 길고 크지만 전혀 부담이 없어. 워낙 카메라가 선명해가지고. G90 풀체인지가 나왔지만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출고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정도 가격선이면 G90에 뭐 옵션 어느 정도 때려받고 해갖고 1억 넘는 차를 사실 텐데, 그런 차에 비하면 그 반값이거든요. 근데 키로수는 34,000km, 연식은 19년식, 보증 다 살아있고요, AS 다 됩니다. 이 G90도 330 터보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러니까 배기량이 낮으면서 터보가 들어가면은 그 터보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 요 대형차를 선호하신 분들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얘처럼 그냥 자연흡기. V6 3800cc 가솔린 엔진은 현대에서 가장 잘 만드는 엔진이에요. 에쿠스 때부터 이미 정평이 나 있던 엔진이고, 각종 엔진 이슈가 있었는데 얘는 뭐 특별하게 그런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연흡기만이 주는 이 회전 질감과 정숙성이 최고입니다. 2.0, 4기통 이런 거에서는 절대 올 수 없는. 저 개인적으로 6기통 디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6기통 디젤보다 솔직히 얘가 훨씬 정숙성 있고 가솔린만의 매력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이 G90도 3800cc를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다. 이거 타고 그냥 부산까지 가고 싶어. 너무 편하네. 물론 뒤에도 좋아요. 근데 앞에 운전했을 때 느낌은 개인적으로 감동입니다. 네. 제네시스 G90은 아주 아주 큰 차, 긴 차입니다. 자, 길이 한번 볼게요. 5m가 좀 넘어요. 요 뒷문짝이 굉장히 길죠. 아주 길어요. 길고 무겁습니다. 실내 공간이 아주 아주 넓죠. 광활한 실내 공간,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플래그십이 주는 최고의 럭셔리, 옵션, 편의사양, 정숙성, 부드러움,
이런 모든 걸 갖고 있는 연비 빼고는 거의 완벽하지 않나. 물론 대형차가 연비가 좋지 않죠. 당연한 거니까 그거 논외로 하고 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차, 뭐 그런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부터 보실게요. 전면에 보이는 요 크레스트 그릴, 슈퍼맨 빤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삼각, 네 이거 딱 그 모양인데, 이게 현대자동차가 디자인을 요 제네시스부터는 욕먹지 않을 만큼 잘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나온 것도 훌륭한데 이거는 EQ900에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제네시스 G90으로 이름이 바뀐 건데 거의 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는 이제 두 줄 헤드램프예요. 근데 얘는 한 줄 헤드램프인데 요 주간 주행등이 헤드램프 두 개짜리로 나눠주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놓고 밑에는 대형 세단의 품격을 보여주는 립 스포일러가 있는데 이게 되게 예뻐요. 전면에 카메라, 레이더 부분 다 들어가 있고요. 얘는 주행보조 장치가 거의 뭐 최고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면에도 이렇게 최첨단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디자인은 뭐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호불호라는 게 있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설마 계실지 모르겠지만 없을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G90을 보고 야 차 못생겼네 별로네 하시는 분은 전 못 봤습니다. 화면에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괜찮은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형 세단이 갖고 있는 덕목 제대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차급 중고차를 팔 때 외관 상태도 중요하지만 요 타이어, 휠 이런 것도 보는데 일단 미쉐린이 끼워져 있고요. 앞뒤 타이어 상태 좋습니다. 타이어는 출고 타이어가 있어요. 교체가 돼 있진 않지만 그래도 트레드가 많이 있는 거 보면은 좀 전차주님이 얌전하게 타셨던 것 같아요. 휠 스크래치도 없죠. 보통 제네시스 G90을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기사님이 운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운전을 하시더라도 최고급 차이고 비싼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타시는 것 같아요. 이 차도 현재 상태 외관, 타이어 상태, 휠 상태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괜찮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뒷 타이어도 휠 스크래치 없이 타이어 트레드도 굉장히 괜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뒤에는 완벽한 두 줄은 아니지만 위에 아래 나눠지는 요 두 줄 램프,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되게 파격적이었어요. G90 신형이 뒷모습이 벤츠 S클래스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지금 요게 더 안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예, 그런 평가를 듣고 있는데 제가 봐도 G90의 테일램프 디자인은 깔 게 없구나. 요 안에 보시면은 디테일이 촘촘하게 그 마름모록 쫘자자자자 계속 LED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가까이서 봤을 때 되게 영롱해요. 멀리서는 시인성이 좋기 때문에 안전에 도움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이 차량은 그냥 펄감 그대로 살아있고 광이 그대로 살아있는 지금 괜찮은 상태, 외관 스크래치 없고요. 그냥 신차급이라고 해도 믿을만한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맨날 추운 날 촬영을 하니. 자, 이걸로도 갈 수 있지. 그렇지. G90 뒷자리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만큼 거의 뭐 최고, 사실 요게 가장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요 밑단계인 G80 좋은 차량인데 요 뒷좌석의 넓이와 안락한 그런 느낌이 G80과 G90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뒷좌석이 중요하신 분들, 뭐 가족을 모신다든지 아니면은 의전용으로 써야 된다든지 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개인적으로 G90을 추천해드리고요. 아니다, 그냥 나는 내가 편하게 운전을 하고 럭셔리함을 원하는데 이렇게 차가 길 필요까지는 없다, 뒷좌석 뭐 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중형차 이상만 되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G80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G90이 지금 6천 초반에 저희가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G80 신차 가격 또는 G80 신차의 옵션 좋은 차보다는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중고도 요즘 많이 안 사잖아요. 그래서 G80 알아보시는 분들께 한 2천만원 정도 감가된 G90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역시 뒷좌석 사용감 없고요. 요거 뭐 요 비닐 스티커 안 띄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너무 사용감이 없기 때문에 비닐을 안 띄셨네. 뒤에 그냥 아무도 안 타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쪽에는 사용감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정말 준 신차로 보셔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운전을 시운전을 했을 때 감동을 했고요. 뒷좌석이 넓고 모시는 가족을 위한, 상급자를 위한 그런 차량이 맞지만 내가 운전을 할 때도 엘레강스하고 편안합니다. 네, 지금 시동을 켜놓은 상태예요. 에어컨도 켜놨고 뭐 통풍실도 다 켜놨는데 정숙성이 정말 훌륭해요. 이거는 3300cc 터보보다는 3800cc가 조금 더 넉넉하고 부드럽고 정숙한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한 현대 HDA 주행보조장치 다 들어갔고요. 공기청정기 기능, 어라운드 뷰, 네, 있을만한 옵션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부족함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완벽합니다. 신차급 중고차의 가장 큰 장점이 보증이 된다는 건데 지금 시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경고등이 떴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내 현대 블루인지 맡길 건데, 만약에 이게 보증기간이 지났던 차량이면은 중대한 결함이 생기거나 방금처럼 체크불이 들어왔더라고 하더라도 보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사시면. 근데 얘는 현대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보증기간 내의 차량으로 내 돈이 들어가지 않고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가 가능한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차 가격이 8,200 정도 했고요. 3,800cc AWD 그리고 19년식에 34,000km 무사고 차량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풀타임 4륜 구동에 6기통 풍부한 옵션. 근데 이게 2천만 원 이상 저렴해서 이제 6천 초반에 살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보고요. 요 정도 가격으로 신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BMW 뭐 5시리즈라든지 벤츠 E클래스 이런 것들 알아보실 거고, 제네시스 G80 정도, 그리고 그랜저 뭐 이런 것들 알아보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G90 중고는 어떤가, 요걸 한번 타보시고, 지금 G90 풀체인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몇 개월 걸리실 거예요. 근데 G90 풀체인지가 가격이 비싸니까 만약에 처음 그 차를 타시는 분들, G90 중고를 한번 타보시고 G90 풀체인지도 그때쯤 되면 또 가격이 또 떨어지거든요. 그런 걸 또 만나보시는 게 어떤지, 그런 게 여러분들 중고차 선택에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기분 좋을 만큼 또 제가 사도 될 정도의 좋은 차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좋은 중고차 정보 그리고 괜찮은 중고차 매물로 찾아뵐 거고요. 이제 겨울도 좀 끝나갑니다. 이제 마지막 추운 거 같은데 봄이 올 거고요. 코로나도 곧 종식될 겁니다. 우리 희망을 갖고 함께 열심히 뛰어보자고요. 저희 구독자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좋은 중고차 많이 있으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고차의 신 김대표였습니다. 충신 감사합니다. 피디님 청진기 좀 줘. 청진기 이상해. 엔진이 지금 살아있는 거야? 전기차야? 엔진 소리가 안 나. 차가 움직이는데 이게 말이 되나? 지금 밟았잖아? 소리가 안 나. 왜 그런 거야? 정말 정숙성은 현대 대형차 최고입니다.